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치키닝, 당날개 스윙을 교정해 볼 건데요. 치키닝 스윙은 이 팔로우스루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왼팔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스윙이 되면 뭐 보기에도 안 좋고요. 팔로우스루의 크기, 팔로우스루의 넓이가 뭐 좁아지기 때문에 파워와 스피드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치키닝 스윙은 이 왼팔에 회전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왼팔이 굽혀져서 치키닝 스윙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왼팔이 회전 없이 그냥 올라가면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서 치키닝이 발생합니다. 임팩트와 팔로우스루 구간에서 왼팔이 회전을 하면서 팔꿈치가 지면을 바라볼 수 있게 회전을 해줘야지만 치키닝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치키닝 팔로우스루가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하고 감을 한번 잡아보세요. 준비 자세를 하고 먼저 왼손을 왼쪽으로 많이 돌려서 한번 잡아보세요. 극단적인 위크 그립, 뭐 극단적인 슬라이스 그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마 클럽 페이스도 많이 열리게 될 겁니다. 우선 이렇게 잡고 그리고 클럽을 많이 세워서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세요. 양팔과 샤프트가 거의 직선에 가깝게 놓이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세워주는 이유는 손목을 꺾지 못하게, 손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왼팔의 회전을 연습할 거기 때문에 손목을 꺾으면 안 되겠죠. 손목이 꺾여버리면 왼팔을 회전할 수는 없습니다. 위크 그립을 잡고 클럽을 많이 세워서 잡아주시고 클럽 페이스도 많이 열린 상태로 놓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준비 자세를 하고 뭐 허리 높이 정도, 가슴 높이 정도까지 스윙을 하면서 샷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최대한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한번 샷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상태에서 위크 그립을 잡고 클럽 페이스는 열려있고 채도 많이 세워진 상태에서 공을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는 임팩트 구간과 팔로우스루 구간에서 왼팔이 많이 회전을 해야지만 공을 똑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허리 높이와 가슴 높이까지는 그대로 클럽을 들어주시고요. 임팩트와 팔로우스루 구간에서 왼팔을 최대한 회전을 해서 클럽이 닫히면서 공이 똑바로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Break down, chase a light. 이 느낌이 올바른 임팩트와 팔로우스루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수타시켜 주시면서 왼팔이 회전을 하면서 팔꿈치가 지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왼팔의 회전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치키닝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물론 실제 스윙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감각을 잡고 그리고 그 감각을 기본으로 해서 본인 스윙에서도 실제 스윙에서도 비슷한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위크 그립을 잡아서 클럽 페이스가 굉장히 열려 있기 때문에 임팩트와 팔로우스루 구간에서 왼팔 회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실제 스윙에서는 정상적인 그립에서는 클럽 페이스가 열린 상태를 유지하며 다운스윙이 되는 것도 필요하겠죠. 너무 과도한 훅 그립을 잡지 않고 다운스윙에서 클럽 헤드가 안쪽으로 내려오고 손목이 미리 풀리지 않고 골반 회전이 먼저 되면서 다운스윙이 될 때 클럽 페이스는 열린 상태를 유지하며 내려올 수가 있고요. 이걸 임팩트와 팔로우스루 구간에서 왼팔의 회전으로 닫아주면서 샷이 될 때 내가 원하는 샷도 만들 수가 있고 클럽의 가속도 만들 수가 있고 뭐 당날개 스윙, 치키닝 스윙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치키닝 스윙, 당날개 스윙을 교정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스윙으로 볼 때
좀 어려운 면이 있긴 합니다. 교정하기 위해서는 이 왼팔의 회전이 필요한데 무조건 왼팔을 돌려버리면 샷이 이상한 곳으로 날아가겠죠. 클럽 페이스가 열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운스윙이 내려오고요. 이 열린 클럽 페이스를 임팩트와 팔로스루 구간에서 왼팔의 회전으로 닫아주면서 샷이 될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샷도 보내고 치키닝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골프 스윙은 백스윙에서 클럽 페이스가 무조건 열리게 되죠. 아무리 닫아서 올리려고 해도 무조건 열립니다. 이렇게 열린 클럽 페이스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왼팔의 회전으로 닫아주면서 스윙이 돼야 되는데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이렇게 열린 클럽 페이스를 다운스윙의 궤도로 닫으려고 하거나 손목을 꺾거나 양손을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몸이 뒤로 물러나면서 클럽 페이스를 닫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클럽 페이스가 닫히지도 않고 치키닝만 발생될 뿐이죠. 왼팔 회전으로 클럽 페이스를 닫는다라는 개념만 좀 이해해 주시면 치키닝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에이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